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와서 소개시켜 줄게요. 자, 가장 먼저 픽시 프로그입니다. 사실 오늘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왔다고는 했지만 두 종류밖에 안 들어왔어요. 일단은 주룸이라는 업체에서 브리딩한 픽시 프로그이고요. 사이즈가 아주 안전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요즘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아, 귀하죠, 이런만한 사이즈. 자, 소매가는 4만원에 분양할 거고요. 얘들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얘들은 이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아프리카 불프로, 픽시프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요. 애완개구리 중에선 가장 크다 보면 되시고요. 전세계에선 두 번째로 큰 개구리입니다. 가장 큰 개구리는 골든개구리인데 걔들은 못 키웁니다. 걔들은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한국에 들어왔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야생개구리처럼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뛰다가 유리창에 머리 박고 막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 사육은 불가능한 개구리고요. 저게 사육이 가능한 개구리 중에선 가장 큽니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팩맨 보시면은, 여러분들 알랭도 놀러오셔서 형님들이 팩맨 직접 보시는 성체, 와 개구리가 이렇게 커요 하지만 얘들은 거의 한 3배 더 커요. 정말로 잘 크고요. 얘들의 특징은 엄청 잘 먹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동물 중에 가장 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키워본 동물들 중에서는요. 좀 과정 더 보태면은 전보다 많이 먹습니다. 물론 과정을 좀 보태지만요. 얘들이 엄청 많이 먹고요. 엄청 빨리 크는데, 여러분들 키울 때 너무 과식은 시키지 마시고, 얘들은 진짜 터질 때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과식은 너무 시키지 마시고요. 얘들은 정말 강합니다. 완전 쪼꼬미 사이즈를 벗어나고 나면 엄청 강한데, 얘들은 이미 벗어나있죠? 안 죽는 사이즈예요, 잘. 이런 얘들은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려 죽이거나, 춥게 만들거나.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튼튼하지만 추위에는 약해요. 진짜 막 별짓을 해도 얘들은 안 죽지만 추우면은 금방 약해집니다. 그래서 추위에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110마리가 들었고요. 계속 분양 나간 대로 들어올 거예요. 한 마리에 4만원 이고요. 3마리 하시면 제가 11만원 많은 빼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량농장 홈페이지에서 입양이 가능하고요. 주룸이라는 데에서도 입양 가능합니다. 자, 다음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은 우파루파예요. 사실 제가 우파루파 영상을 지금 몇 개 날려먹었습니다. 우파루파가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철이잖아요. 우파루파 싱싱합니다. 완전 보세요. 완전 싱싱한 제철 우파루파들이고요. 얘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족족 다 나가다 보니까 영상을 찍은 걸 올릴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막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 보고 우파루파 데리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들어오고 한 3일 내로 다 분양이 돼버리니까 영상을 잘못 올려버렸다간 없는데 손님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고 지우고 반복하다가 이번엔 픽시하고 묶어서 한번 올릴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영상 올라갔다고 우파루파가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한번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을 주고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우파루파가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우파루파는 지금 이렇게 완전 베이비 사이즈고요. 얘들은 사료도 잘 나갑니다. 이렇게 우파루파 전용 사료도 이쁘게 잘 나오니까 특히 겨울에는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잘 키울 수 있어요. 만약에 겨울에 얘를 키우다 죽여먹었다, 그 사람은 진짜 빠따 맞아야 됩니다. 우파루파 채가지고 빠따 한 10대씩 맞아야 돼요. 정말로 겨울철에는 우파루파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살고요. 물론 더워지면은 시원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우파루파는 한 마리 25,000원, 세 마리 6만원입니다. 일단 사육장 스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알량장은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개구리들은 이렇게 야격을 합니다. 에틀린 블루 용액에서 야격을 하면서 혹시 모를 좀 병 예방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국내에서 들어온 애들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스트로프입니다. 자, 빼주고. 야, 얘들 막 지금 펄떡펄떡합니다. 문이 엇나간 애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제가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항상 제가 모아놓고 키우는데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일자 문의는. 자, 일단 사육장으로 옮겨볼게요. 자, 사육장의 모습입니다. 뭐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육장이지만 그들은 겨울잠을 자러 떠났습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픽시프로기 사육장입니다. 넓죠? 얘들 키울 때 이렇게 흙 같은 걸 깔고 귀뚜라미를 주셔도 되고요.
뭐 미럼 같은 거 주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얘들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얘들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도 먹을 수 있지만 웬만해서 잘 공격하려 들지 않는 거고요. 얘들은 합사가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엄청 커지지만 합사가 되고요. 사람한테는 순합니다. 그렇고요. 자,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애들도 금방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올 거예요. 아마 한동안에는 품절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 분양하는데 정말 금방이면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쟁이들끼리 문다. 그나마 많이 고픈가 보다. 먹이 한번 뿌려줘볼까? 짜자잔, 귀뚜라미. 바로 먹죠?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 아, 여기다. 이게 지금 알령장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된 거예요. 제가 뭐, 영상 찍는 거 뭐, 야경 5분, 뜯는 거랑 설명하는 거 5분, 정말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들 뭐, 적응기? 그게 뭔데?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생각하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얘들은 먹는 걸 쉬지 않아요. 얘들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얘들이 정말 많이 먹는다고 너무 과식시키지만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먹네요.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면은 마음이 좋으면서 흐뭇하면서도 아, 먹일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데려가세요. 사실 원래 잘 나간 애들이지만 그래도 더 잘 나가면 좋잖아요. 자, 영상은 넘어가 볼게요. 전량 농장입니다. 그 많던 픽시프로들이 다 분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다 분양됐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100마리를 더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들어오네요. 자, 일단은 픽시프로는 올해 겨울 동안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방 나가가지고 정말 어쩌면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없어 떨어지면 더 들어오고 계속 반복 중이니까요. 아, 여러분들도 입양 희망하시면은 알량농장 사이트나 방문하셔서 데려가시길 바라고요. 알량농장은 뭐 검역부터 관리, 축양 다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데려가셔도 될 겁니다. 먹성도 미쳤어요 진짜. 자,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